양치를 하겠습니다. 양치는 굉장히 제가 또 요즘 성실하게 하거든요. 큐! 시켜줘. 재밌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 할 수 있다! 보지 마! 보자 가리라! 복수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 부신 거 아세요? 복수하고 또 부신 마세요. 비싼 거 아니야. 괜찮냐고요? 사랑합니다. 미쳤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냥 재수하라고. 이제 그냥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아, 잠수할. 거예요. 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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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다. 넌 모르지. 아주. 시작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방금 썼던 거는 이것 또한 소셜벤처에서 만든 거예요. 리드 마이 치약인데 10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파라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트리클로산, 사카린, 마이크로비드, 광물성 오일, 인공색소, 동물성 원료, 인공향, 10가지가 없대요. 만드신 분이 미국의 치과 의사세요. 여러분들이 흔히 장난스럽게 많이 말하는 그 존스 홉킨스를 나오셨어요. 일반적인 그 치약을 쓰면은 어느 정도 이제 거품도 내고 소독한 효과를 넣으려고 좀 센 걸 이제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근데 이게 또 의미가 뭐냐면요. 한 개를 누군가 사잖아요. 그럼 한 개가 기부돼요. 원 포 원이에요. 혹은 뭐 이 수익금의 10%가 캄보디아에 빈민들을 돕는 데 쓰거나 아니면은 치아 건강 이게 또 이제 소득 격차 이제 좀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좀 안 좋잖아요. 그걸 지원하는 데 이제 쓰이거든요. 이런 게 어떤 소셜벤처에서 만드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소셜벤처 우리나라에서 기업 중에 되게 착하고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기업도 있다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큐! 신나죠? 재밌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소중하다! 혼자 가리라! 대수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 부시지 마세요! 검수하고 또 실패하고 부시지 마세요. 비싼 거! 이렇게 되냐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